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코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배구공을 고무줄을 엄청나게 많이 연결을 한 다음에 폭발을 시켜보는 실험입니다. 과거에 뭐 고무줄로 수박, 메론, 뭐 호박 이런 거 격파하는 실험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공을 한번 고무줄을 이용해서 폭발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공을 폭파하는 실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도 오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무줄을 지금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숫자를 세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풀렸다. 네, 풀리니까 한 다섯 개씩 해야겠다. 손가락 꼈어, 손가락 꼈어. 아, 손가락 꼈어, 꼈어. 이거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냥 하나씩 할게요. 아, 잘 안 된다. 하나. 이거 자꾸 풀리는데?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이게 자꾸 풀려요. 자, 세 개. 공이 자꾸 풀려, 고무줄이. 오케이. 자, 세 개. 고무줄이 자꾸 풀린다. 여기 딱 폼 파일 텐데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자, 세 개. 이번에 세 개 한꺼번에 묶어야지. 자, 여섯 개. 오, 빵빵해졌어. 여섯 개. 열. 스물. 오, 약간 휜 것 같은데? 공이 지금 약간 휜 것 같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빠르게 할게요. 스물두 개입니다, 지금. 서른. 70. 야, 70개? 100. 100개. 손 아프다. 198. 야, 무섭다, 이제. 198. 무서워. 200. 와. 200. 아,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워요. 200. 아, 200개인데 너무 무서워. 자, 계속해 봅시다. 야, 이거 진짜 이제 터질 위기야. 200. 284. 300. 아, 손 아파. 아. 자, 300, 여러분, 손 아파요. 아, 손 아파, 손 아파. 아, 자, 300. 300. 300. 야, 눈사람이다! 336, 눈사람! 오케이. 자, 336. 고무줄을 다 썼어요. 계속 합시다. 500입니다, 500. 공 모양 보세요, 공 모양. 공 모양 왜 이래? 502.
잠깐만, 이거 왜 안 터지는 거야? 설마 이거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겠지? 야, 600개인데 안 터지고 있어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어디 터질 때까지 105공이 이기는지 제 구무준이 이기는지 어디 한번 계속 해봅시다. 782. 야, 여기 뒤집어서 해보자 한번. 782. 자, 여러분들 지금 912개 연결을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2시간 동안 고무줄을 묶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배구공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 구멍,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바람이 계속 새고 있어요. 이렇게 대보면은 조금씩 지금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 배구공은 이 고무줄을 묶을 의미가 없습니다. 와, 딱딱하다. 와, 진짜 단단해. 자, 여러분들 이 배구공은 더 이상의 고무줄을 묶어봤자 시간 낭비, 고무줄 낭비, 제 인력 낭비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람이 계속 나와서 어차피 끝까지 묶어도 터지지 않고 그냥 고무줄만 계속 묶여요. 결국에는 이게 바람이 다 빠지고 끝납니다. 설마 이거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겠지? 어디 한번 계속 해봅시다. 602.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제가 상상하는 그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묶으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폭발 안 일어납니다. 이건 안 되겠어.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람만 빠져요. 그냥 제가 지금 송곳으로 찔렀거든요. 송곳으로 찔렀으면은 보통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이곳을 기준으로 폭발을 해버려야 정상인데, 이 배구공은 엄청 튼튼하고 그리고 이게 속에 바람이 차 있어서 바람이 계속 빠지고 그냥 끝납니다. 폭발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자, 야, 이 고무줄에 이거 여기 내 손이 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손 아작날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는 계속 묶었다가는. 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고무줄을 엄청 많이 연결을 해가지고 배구공을 터뜨려보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결과는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 오늘 2시간 동안 시간 낭비만 했고 이 배구공 날렸고 고무줄 거의 1000개를 날렸고 오늘 실험도 대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실험은 그냥 망했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너무 짧았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만도 오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실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처참하다 진짜로. 와, 고무줄 1000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부르트는 손을 보십시오. 야, 손이 다 붙었어요. 야.